예, 안녕하세요. 신규철입니다. 네. 아우, 진짜 너무 더운 날인데 더운 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팁박스가 어우 아니고 이거 원래 이렇게 세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끝나고 저희 건물 1층에서 오늘 수고해준 저희 메이플 사운드 여기서 지금 바베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술 사면 되겠다. 고기랑 이런 거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고기가 비싼 거죠. 사실 술은 먹어요. 그런데 저희 멤버들이 술을 상당히 잘 먹어가지고 약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별풍선 쏘듯이 처음에 뭐였지 우리? 고아요. 저희 고아요. 아 그러네. 자, 뭐 처음 듣는 느낌으로 아까 다른 애들은 레퍼토리가 바뀌었었더라고. 유나오빠 시작했어요. 아 그래? 역시 TNX. 자 그러면 처음 듣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지금 밖에 잠깐 나가면서 기다렸는데 날씨가 좀 변했더라고. 지금은 좀 좋은 날씨예요. 여름 같은 느낌으로 좀 시원한 거죠. 자 그러면 네. 오늘 마지막 공연 민철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사실 오늘 공연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오늘 공연이 지금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해방촌에 들어온 지 2개월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게스트하우스의 신반장으로서 또 그리고 2층 해방촌 바람이라는 징기스칸 네, 레스토랑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사실 오늘 오픈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저번에 약속드렸던 게 있는데 일본 공연을 했으니까 일본 분들한테만 약속하는 거죠. 오시는 분들한테 1인분씩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분씩만. 왜냐면 원래 오늘 가게는 초반에 오픈하면 그 돈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1인분은 뭐 서비스지만 내가 2인분은 먹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뭐 와인도 파니까 마진 좀 비싼 와인으로 이렇게 좀 드셔주시면 제가 좀 윤택해지고 네, 그리고 제 꿈이 해방촌에다 건물 사는 게 제 목표로 바뀌었어요. 해방촌에 건물 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서울이라는 곳을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해방촌은 또 해방촌만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촌에 근데 아쉬운 게 문화 공간이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해방촌에 정말 좋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거기에 정말 좋은 음악이나 좋은 공연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벌어서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제 후배들을 위해서 꼭 여기다가 멋진 공연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야.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네. 박수 아끼면 똥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편의점에 간 똥 한 번 또 쓰러 좀 넣어다가 가죠. 네, 콩콩 주시죠. 작은 길을 빼간 내 온통
시간이었습니다. 아 맞다. 유나 오늘 신곡 들으셨죠? 네. 네. 그 네가 내리는 밤 그 그 자켓하고 그 영상은 모두 이곳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방촌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7월 31일이 발매 예정이었는데 좀 변경이 됐어요. 네. 아까 그 관계자분도 오셨는데 8월 4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네. 버스 뭐지? 어거스트. 아 버스 오브 어거스트. My new single is coming up. Okay. It's still your body. Yeah, my loop jump. 네, 그래서 다음 오크조. 오크조. 아. 오크조. 그러니까 僕の 오크조. 僕の 家の 오크조. 맞지.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한국말로는 우리 집 옥상이라는 노래가 될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거의 지금 80% 이상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돼. 실망은 안 하시고. 80% 이상 지금 만들어졌고요. 아직 가사를 제가 많이 못 써가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가사를 만들어서. 근데 너무 사랑 얘기야. 진짜 사랑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사랑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징그러운 거예요. 풋풋한 사람이 사랑 얘기를 해야 풋풋한데 내가 지금 사랑 얘기하면 이거는 사랑과 전쟁 혹은 뭐 약간 그 불륜 막 이런 느낌이 나니까. 왜냐면 내가 노래 중에 소녀란 노래가 있어요. 소녀 그냥 나만 알아서 지금 나만 알아서 이 노래가 있는데 소녀야 제목이. 근데 한국적인 어감으로 내 첫사랑에 대한 소녀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 노래를 소개할 때 제가 사랑했던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얘기하니까 되게 변태 다음에 됐어요! 네, 그래서 아저씨가 소녀를 지금 사랑하면 변태라고 그러니까 헨자이라고 프레이기라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있었어. 난 근데 지금 너무 재밌는 게 한국어 하면서 영어하고 일본어 하고 난 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촌에 오면 머리가 좋아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약간 총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말이 너무 많죠. 왜냐면 다음 노래가 가사 보고 불러야 돼서 민망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어색한 게 있다. 여태껏 공연을 할 때 사실 파라다이스 노래를 안 부른 게 되게 어색해. 그치? 근데 되게 난 좋아. 파라다이스를 안 부르니까 너무 뭐라고 진짜 아티스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아이고 이건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1절만에 나오지 않고 말까? 그냥 어색하니까 Almost Paradise 아침 온 하나 눈부신 됐어 이 정도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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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자 그러면은 뭐 어차피 우리끼리 한번 내가 가사 보고 한다고 뭐라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리고 어쨌든 뭐 포스터가 이쁜 것 같으니까 약간 예 위주로 봐주세요. 다시 찾아